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법인 영파학원의 박태영 이사장입니다. 향나도에 함께 할 수 있어 반갑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책은 이스라엘 출신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언스입니다. 책이 주는 여러 즐거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통찰을 얻게 해주는 책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사피언스라는 인류의 한 종의 발전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의 거시적 통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책을 읽는 내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또 나도 살면서 과거 어느 땐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수많은 구절이 공감과 감탄사를 연발하게 해서 딱히 어느 부분이 감명 깊었다고 한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가슴 벅찬 감흥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책의 끝머리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자는 앞으로 인류가 직면하게 될 미래에 대해 다소 암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자가 독자에게 던진 숙제인 것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관한 해답을 같이 찾았으면 합니다. 학교가 해야 될 중요 역할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는 가정과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큰 축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박춘희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 또 지역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